이거 해돋이 보러 왔는데 웬일이야. 아, 해만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해가 안 떠가지고. 네, 가려가지고 너무 안타깝네요. 보여. 아깝다. 서해 안에서 유일하게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명소인데요. 아~ 오늘 날씨가 아~ 안 도와주네요. 그래도 바닷가 보니까 좋네요. 그래. 그죠? 바다라도 보고. 아. 해야 해야 떠라. 해님 해님 떠주세요. 아이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지긴 카메라 때묻은지도. 새 사진 찍어드릴까요? 여기? 어. 이렇게? 쉬면 하나씩. 아, 멋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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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오빠가 야호해 빨리. 야호해. 코 닳겠다. 오빠 야호. 코 닳겠어. 너무 불러가지고. 엄청 고요한데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시간도 그래서. 이 조형을 어떻게 세웠지? 글쎄 말이에요. 세이쯤. 예. 며칠 묵었다 가고 싶다. 어? 그래, 며칠 묵어. 바닷가니까. 며칠 묵었다 가고 싶다. 야, 여기. 맞네, 오빠. 어? 여기 바닷가. 맞네. 많아. 응? 좀 미끄럼 타, 미끄럼. 저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면 안 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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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심 씨 같아. 구두심 씨 같아. 나 깜짝 놀랐어. 느낌이? 어. 나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뒷모습도 그러네. 그리고. 저봐, 똑같잖아. 저봐, 똑같잖아. 어머, 고두심 씨 아니야? 아니, 아니. 어쩜 저렇게 뜸하니? 비슷해. 아니, 어쩜 저렇게 뜸하니? 너무 많이 닮았네. 아니야. 선생님 봐봐. 봐봐. 선생님. 아니 하지 마 좀. 아니래. 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맞는데? 아니야. 아니야? 막 발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 선생님 봤잖아요. 맞아. 와
이게 새! 어디 봐. 선생님! 선생님! 맞죠? 맞아? 맞죠? 맞대요. 저는. 아니 이러고 나타나시지. 너무 놀랐어요. 아니죠? 어머, 야, 아니, 야, 이러냐? 어머, 두심아. 어머, 너무 놀랐다. 너무. 저 병태는, 어머, 저 병태는. 병태. 야, 네가 내 친구 맞아? 어머야, 나는 그냥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았다 이런 거야. 그래, 그래도 언니가 제일 아니, 분이 내가, 제일 가실 분이 아니, 제일 좋더만. 어. 너무 닮았다. 너 친구 맞냐? 아니 무섭다. 나는 여기 해변 혼자 양 무섭더라고. 무서운데? 약간 경계했어. 가까이서 혼자 더 멋있다. 아. 이거 어떻게? 야호. 어머니, 내가 야. 그랬잖아. 닮았다고. 맞아, 맞아. 어머, 이렇게 뭐. 어머야. 진짜. 어, 깜짝이야. 아니, 내가. 그, 어머, 너무 닮았다. 그런데 너 좀 시침 뻑하고 들이냐. 아,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래. 이 사람들은 믿을 거야. 못 돼. 나 지금 어지러워. 맞아, 맞아. 너무... 잘 부축해라. 어, 지금 쓰러질 것 같아. 나도 쓰러질 것 같아. 야, 참 좋긴 좋구나. 그쵸. 해바다도 정말 예쁘다. 어, 정말. 제주 바다하고는 좀 다르게 또 완전히 그 고즈넉하고. 고즈넉하네. 지금 해가 뜨긴 떴는데 구름에 가린 거죠? 가렸어. The days would all be empty. 올해는 제발 좀 빨리 안 갔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천천히가 뭐 이럴 수 없는데 그냥 마음으로 좀 이렇게 뭐 하루가 어? 정말 1년 같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천 아깝잖아. 1년이 금방 가니까. 맞아. 너무 빨라요. 아 정말이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지금 소원 빌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아니고. 가능한 걸 빌어. 빌어보려고 그래요. 또 너는? 저요? 어.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우리 회장님의 가족도 건강하고 제 가족도 건강하고. 근데 정말 다들 건강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웃은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어. 네. 우리 나이에 아니 언니 요즘 젊은 사람도 그거들 아니야. 그래요, 점점 그게 제일 느껴지더라고. 제일 건강이 제일.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구나 뭐든지. 그럼. 보고 싶은 사람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럼 건강하지 않으면 못 만나. 못 만나지. 못 만나지. 왔다. 오셨다. 아 추운데 바닷가에서 뭐해? 선생님 우리 해가 안 떠서. 소원 빌고 있었어요. 소원. 해가 안 떴어? 어 해가 안 떴어. 이쪽 방향인데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춥지. 아이고 그나저나 반갑네. 반갑고. 네, 새해. 형님 아까 전화. 아니 전화했잖아요. 통화했잖아요. 바로 옆에.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새해 그래. 해피 뉴 이어.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그래. 해피 뉴 이어.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게 말이야. 야 여기 오니까 생각나네. 그러게 말이야. 야 여기 오니까 생각나네. 뭐야? 가끔 가면 동네 가면 저런 분들이 있어. 조용히. 어? 괜히. 나는 여기 저기 오면은 옛날에 일출 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 그 일출 여행 보내드린 기억나. 아 그래? 저는 일기에서 맞아. 저분은 선배하고 김혜자 선배하고 우리가? 그럼 아, 두 분이 가셨어요? 두 분이 갔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 멋있대요, 우리. 여기 서해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서해에서 유일하게 동물이지. 동물이지. 이제 그 동네 가끔 이런 아줌마 그걸 아니, 너무한다. 어? 그러니까 서해에서 유일하게. 어? 일로와, 내가 벌써 들켰어. 일로와, 내가 벌써 들켰어. 아이고, 아이고. 일로와, 아이고. 우리 옛날에. 아, 들켰대. 아, 뭐, 어떻게 일체...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언제 하셨어? 아니, 여기서 오는데 벌써 내가 뒤태만 봐도 알아. 아, 22년을 살았는데. 미안해. 나도 뭐 가고 싶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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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영이 은영이.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일로 와.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고와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제는 저는 여 김 회장네 사람들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나와 이제는 이제는 좀 더 이상 못 가. 곱빵이로 곱빵이로. 이상형부터는 이제. 그래. 네. 그나저나 고두심 씨 정말 반가워요. 영남이 엄마. 근데 영남이 엄마 좀 우리 여기 이제 계속 나오게 좀 해줘. 동기생이 뭐예요? 아니 쟤는 무슨 힘이 있어야지. 왜 힘이 지가 나오려고 나오고 말란 마는 거지. 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도 서 있잖아. 그 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간간이. 아이고 정말. 그래도 어떻든 영남 엄마 또 이렇게 합류해서 참 좋으네. 어, 그 저기 영남이 한번 봤으면 좋은데. 어렸을 때 영남이 말이야. 아버지도 많이 잡수세요. 어 그래. 너도 많이 먹어. 자. 영남이를 내가 제주도에서 본 적이 있어. 오빠가 전화가 안 됐어 그때. 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자고. 그래 그러고 그냥 내가 같이 밥 먹고 헤어졌거든. 어. 근데 정말 잘 아주 됐다며. 잘 컸어. 잘 컸어. 어. 나이 꽤 됐을걸 영남도? 40대 중반 됐지. 와. 그렇게 됐지. 벌써 우리 시간 참 빠르다. 와. 아 그래도 그 저 제주도에서 만났을 때 뭐 내 배 아파가지고 난 아들은 아니지만 그 정말 아들 역할을 같이 했었고 어린 날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꼿꼿이 잘 커진 거 보니까 굉장히 정말 기특하더라고. 너무 좋았어. 오빠는 며느리 아기가 졌어. 어 그랬어요. 야. 어 정말 맞아 맞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축하해요. 그렇게 힘들게 가졌다며. 애 맘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 병원 엄청 다니는 안 되는 사람. 그럼 맞아 맞아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갖게 된 거야. 나도 맘 조이고 병원 다닐 때마다 안쓰럽고 쉽지 않은데. 아유 정말 잘 됐다. 아유 말해 뭐예요. 그 고두심 선배님은 정환이 가졌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어. 야 그 애가 커서 애 둘이 아니. 애 와 애를 낳았으니 이게 오, 애가 애를 낳았으니. 야 나는 근데 손자만 있다. 다섯이야. 손녀가 없어. 어. 그 드라마 고두심 씨 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드라마 많이 했지만은 그 꽃보다 아름다운가? 그게 몇 년도야? 20년? 그렇게 됐을 걸. 대단했지 그 인기가. 대단했죠. 정말 대단했지. 아유. 아니 그리고 나는 그거 할 때 주연 씨가 남편이었거든. 어. 근데 남자 정말 미웠어. 색한 둘째 부인을 갖다가 그 동네 데려다 놓고 나한테 장기까지 달라고 그런다. 야, 근데 장기를 달래? 그 이게 저기 시안부라서? 어, 어. 그래가지고 내 거를 하나 잘라서 주자. 주야, 그 여자 주라고? 어, 그런데 야, 그건 좀 뻔뻔하네. 그것이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미울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런 거 있어. 야, 이게 실질하면 이게 인간인가 봐. 이야, 그게 노희경 작가야? 노희경 작가. 이거 잘 쓰는구나, 그 작가는. 아유, 참. 보물이야, 보물. 진짜. 내가 정말. 저 돌아앉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발라서 있었어. 내가 그 장면 나도 기억나. 그랬는데 그때 그 우리 딸이 배종옥이었는데 정옥이가 잘했어. 정말 걔가 잘했어. 요즘 들어 왜 자꾸 그러는지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걔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그 표현을, 그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정옥이가 아프니까 빨간 거가 치매였거든.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데 치매 안 걸리겠어 그 여자가. 아이고 참 그 사람 좀 시켜서 혼내주지. 아 정말 혼내주고 싶을 정도였어 정말. 사람이 그 막 울고 그러면은 막 그 지치고 진 빠지는데 네, 너무 울면 그지? 그 드라마는 하면서 아니, 하면서 그치. 울고 보면서 울고 그러다가 우리 그때 그 주택이었잖아. 정원에 나가서 막 머리에 찬바람이 이렇게 쐬지 않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 내가 해놓고 지가 우는 건 또 뭐냐? 그만큼 혼신에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거야 배우가. 그러니까 빛이 나고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다 그런 거지. 대충 뭐 대사나 암기하고 대충 대사 메시지나 전달하고 이러면은 그런 감흥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노 작가님이 나한테 한마디 좀 그 글로 표현해 주는 게 있어. 좀 어설프고 유난히 촌스러울 때도 그냥 두어도 좋을 사람. 온전한 그 사람 고두심 이렇게 그 내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이렇게 보신 그 뜻을 말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설퍼도 유난히 촌스러워도 넘쳐도 모자라도 그냥 두어도 좋을 사람 온전한 그 사람 고두심 이렇게 그게 정말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배우를 얼마나 모든 거를 일거수 일투족을 아니 나만이 아니라 아니, 정말 글쎄,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자기하고 작업하면서 그럼 그러니까 그런 글이 또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도 그, 저, 그 작가, 노 작가 거는 여러 작품 했잖아. 몇 작품 했죠. 그렇지. 네. 그만큼 뭐. Dear 그, My Friends. 그만큼 믿으니까. 아, Dear My Friends는 하면서 고현정의 엄마 역할을 했는데 그 작, 거기에는 또 역할이 동네에서 맺어진 인연들이고 또 선후배 관계에 어떤 맺어진 그런 인연인데 내가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서 그래. 그 선배들의 어떤 노고를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해주는 하는 거지. 그런 역할이었어. 근데 출발해야 되는데 그 먼 데를 그럼 뭐 차 없이 걸어가리? 나와 있으랬지. 확 언니만 아니면 진짜 아, 동문회 갈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어? 그 언니들 그때 Dear My Friends 같은 경우에는 그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 나문희씨 김영욱 선배 다 나왔잖아. 다 나왔잖아. 박원숙 씨 나오고 원숙 언니 그렇죠. 윤여정 윤여정 남자는 신구영 김영호 다 나왔잖아. 남자도 신구영도 나왔지. 그걸 모이기 힘들어. 그러니까. 김혜자 다 모였잖아. 어떻게 그렇게 모여.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니까 모여. 노희경 작가니까 가는 거야. 그리고 멤버들이 다 같이 그잖아. 대단해 대단해.